쉬고 싶어서 이게 잠시 나갔다 왔다. 저 하얀 티가 아니라 비슷한. 가정 문제로 힘들어 휴식이 필요했다는 그녀. 사라졌던 나흘 동안 그녀는 어디에서 지냈던 것일까요? 병원 그런 그 대기실에서 보냈다는 또 말을 합니다. 무사히 저희들 돌아온 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를 하고요. 보람 있는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이번 사건 결국 해프닝으로 끝이 났습니다. 바로 긴급 환자를 수송하는 구급 차량. 그런데 이를 대상으로 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로 돌아가던 구급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몇 초 사이였는데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구급대원만 한 15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응급환자를 이송 후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을 하던 도중에 어떤 동작 없이 갑작스럽게 저희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저수석까지 들어왔습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오던 외제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구급 차량으로 돌진했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고의로 구급 차량을 위협한 운전자 20대 대학생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본인 판단으로는 상향등으로 봤다. 그래서 자기 운전에 상당히 방해가 됐다. 구급차임을 알리는 깜빡이 전조등이 운전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위협을 가한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인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 구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구급차가 진행하는 걸 알면서도 그 진행을 방해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면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위험을 느끼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길을 막을 수 없겠죠?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동화 속 호박 마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크기의 슈퍼 호박이 등장했습니다. 호박이 진짜 호박 맞아요? 놀랍죠? 맨 처음에 보고 엄청 놀랐어요. 크기가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고 뭐 여러지. 이렇게 큰 호박은 내가 93세가 돼도 처음이요. 대체 얼마나 큰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복숭아가 원래 이렇게 작았던가요? 7살 어린이가 안아보지만 어림도 없죠. 성인 남성 둘이서 겨우 들어서 무게를 재봤습니다. 슈퍼 호박의 무게 무려 76kg. 둘레는 또 보이시나요? 2m가 넘습니다. 누가 종작을 구해줘가서는 심어봤더니 이렇게 처음이야 농사지은. 이 슈퍼 호박 아이들 하나 둘 세 명의 체중을 합한 것과 같은 무게고요. 만약에 이 호박으로 호박죽을 끓인다고 했을 때는 무려 500인분이나 끓일 수 있답니다. 호박죽으로 뭐 마을 잔치를 하고도 남겠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회식이네. 이게 처음 일어나가지고 가격도 모르고 20-30만 원 가지 않을까. 자, 그러나 이 호박은 판매하거나 먹을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열리는 슈퍼 호박 선발 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 크네요. 네,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개인데요. 안개 낀 날인 맑은 날에 비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무려 3.7배나 높다고 합니다. 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다리 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강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는데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운전자에게 천국과 지옥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옥에 그때 한가운데 있었던 게 아닌가. 제보자가 자주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차량. 이쪽은 안 되는데요. 여기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차량은 결국 다리 난간을 무너뜨리며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이래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군요.
그때 당시에 차가 이 난간 칸 가운데 걸쳐져 있었고 제 몸은 이 강 위에 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침착하게 이제 차 시동을 먼저 끄고. 네, 자칫하면 강으로 빠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차에서 빠져나오셨나요? 아, 내가 여기 계속